아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홍콩 정부도, 홍콩 경찰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어떤 시위를 겁을 주기 위해, 겁박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진압을 하고, 어떨 때는 고무탄 총을 눈에 쏴가지고 눈이 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홍콩 시민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오로지 자유를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홍콩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똑히 바라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자,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더 낮추고 자유를 국민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 그것을 정부가 더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조국은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자유시장경제를 자기가 주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 자기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가치를 한국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국은 어땠죠? 조국은 바로 그 자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아주 악용을 했습니다. 그걸 넘어서 아예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자기의 부를, 자기 개인 사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사회주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국가가 빼앗는 것입니다. 왜 빼앗느냐?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국가가 더 똑똑해서, 엘리트들, 국가 자기네들 엘리트들이 더 똑똑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국이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조국이 우리보다 양심적입니까? 조국이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합니까? 네버!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의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만 그렇습니까?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문재인이 양심적입니까? 문재인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추구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조국 같은 인간은 계속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고집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얼싸! 우리가 이런 악한 정권, 이런 악한 자기가 엘리트라고 믿는, 엘리트라고 거짓 포장을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홍콩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얼싸!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악한 정권 무너뜨려야 됩니다. 얼싸! 우리가 자유를 뺏기기 전에 바로 우리 저 악한 문재인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구속시킵시다. 화이팅!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